토요일 오전 8시 횡봉로에 학생들이 3, 4, 5 모여들기 시작합니다. 바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가 26일 의정부시에서 개최됐는데요. 밤새 양심 없는 사람들에 의해 버려진 쓰레기로 거리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. 이처럼 쓰레기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한 손에는 집게, 다른 한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쥐고 학생들이 앞장섭니다. 허리 숙여 쓰레기를 줍는 하얀 마음들로 거리가 다시 환하게 빛났는데요. 이번 행사의 목적은 거리 청소와 재활용품 수거 등 현장 체험을 통해 쓰레기 배출 문제의 심각성과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였습니다.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기 행복로를 갖다가 보다 좀 깨끗하게 하고자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, 학생들이 아침 8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중학생 일찍인데 나와서 같이 청소를 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자원봉사도 같이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또한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이뤄진 행사이기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봉사정신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. 동시에 참가자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는 만큼 청소년들에겐 기분 좋은 혜택도 함께 주어졌고, 환경미화원의 고마움을 느끼게 해준 뜻깊은 행사였습니다. 애들이랑 친해가면 항상 깨끗했는데 이렇게 아침에는 들어올 줄 몰랐어요. 치우면서 쓰레기가 점점 없어져서 기분이 좋아졌어요. 한편 매달 첫째 주, 셋째 주 토요일에 꾸준히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.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을 위한 깨끗한 청소,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? 이번 행사를 통해 의정부 시민들이 문화 시민으로 거듭나고 쓰레기 없는 의정부시 거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. 의정부 시정뉴스 한혜란입니다.